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집에서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트북은 이제 유선 인터넷을 지금 꽂혀져 있는 상태죠. 그걸 가지고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하면 이렇게 인터넷 되죠. 자, 하고 있는데요. 이 유선 인터넷으로 무선 핫스팟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어떤 이제 휴대용 기기에서 무선으로 사용하는, 또는 이제 회사 같은 데 보면은 다 컴퓨터 인터넷이 되죠.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무선으로 와이파이를 쏴서 휴대폰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할수 있거든요. 의외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 10입니다. 저는 윈도우 10인데, 윈도우 10에 윈도우 마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을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자, 여기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떠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무선 핫스팟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떴죠. 이게 안뜬 것은 지금 무선 그걸 활성화를 안 시켜놔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노트북에 보시면 이제 무선 와이파이 활성화라는 버튼이 있거나, 또는 여기 네트워크의 속성에 보시면 어댑터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어댑터 설정에 여기에 이제 무선 와이파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활성화 안돼 있는데, 제가 지금 드라이버를 설치를 잘 안, 다안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제 무선 와이파이가 이제 켜져요. 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지금 노트북에는 무슨 와이파이 있긴 한데 지금 드라이버를 안 잡아서 그러는데, 시중에 보시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주시면 무선 IP 타임에서 나온 무선 랜 있어요. 그거를 USB에다 꽂으면, 제가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꽂으면 이게 떠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면 여기 이제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있죠. 얘가 떠요. 아까는 이게 없었잖아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바일 핫스팟, 인터넷을 이제 뿌려주는 거거든요. 유선으로 인터넷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 유선의 인터넷을 무선으로 공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시고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이름이 있고요. 암호가 있는데요. 편집에 들어가서 이름이라든지 여기 암호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로 기입을 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선을 검색을 하시면 이게 떠요. 그럼 얘를 클릭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무선 이게 휴대용으로 와이파이 같은 건지, 예, 무선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사나 뭐 어디나 다 인터넷이 되니까 데스크탑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